내가 제일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
우리 각서들이 제일 싫어하는 고객님이 어떤 분이냐. 어머나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. 정말 너무 바람직한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. 정말. 자, 아무튼 간에 자, 오늘 9시까지 일단은 잡고 9시까지 잡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상황을 봐서 상황을 봐서 이제 더 하든지 할 겁니다. 우리가 엄청 정말 있으신 분들만 많이 배우신 분들만 계셔갖고 그 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저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신고를 허블락 해갖고 어제 나리님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분들 잡으러 왔었어요.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. 딱 9시까지 해서 어제도 9시까지 하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려나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삭발락 들어오고 죽어서 들어가요. 갑시다.
사람이 행복하다니까. 그래서 보니까는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하네. 아이고, 저 뒷서갖고 도가니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. 그래도 작년보다는 땅덩어리 여기다 집구석이 넓어진 거예요. 작년 저쪽에 저쪽 맞은편에 섰을 때가 지금 이거 반밖에 안 됐네. 엄청 거시기 했는데, 그리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네. 그래갖고 집구석도 넓히고. 그래도 사람의 욕심이 저기서 할 때는 어머 좀만 컸으면 되는데 이만큼 컸어. 이것도 또 좁아 보이냐. 아이고, 서 계신 분들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퍼지나 나와가지고 섰어요. 이분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앉으신 분들 보니까 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2시간, 3시간 앉아있는 것 같지? 그죠? 자리에 앉기라고 똑똑한도 안 되고 좀 앉는 것 같아. 야, 얼마나 똑똑 나오냐? 똑구형이 아플란가? 유튜브에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? 너무 감사해. 야, 저를 아시나 봐, 야, 우리 세련되시네. 한기만으로 신문 하나 정도 주시면 돼. 아유, 뭐, 그렇게 과찬을 또 해주시고 그러세요. 우리 아버지가 인정해주시면은, 나는 정말 잘하는 여인. 잘하는 여인. 진짜 멋지십니다. 아버지가 아니네. 오빠. 멋지시네, 오빠. 우리 오빠가 두 분이 딱 자리 앉았는데 계속 스타트컷 들지 않나가지고 괜찮죠? 오빠? 쑥스러워지나 봐. 아직까지 순수함이 남아계시네. 아유, 대한민국의 최고는 아니에요. 조금 놉니다. 한 분이 앉아주시니까. 나도 갑시다, 신나게.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어느 누가 나와도 공연을 잘해. 내 거 뺏었어? 갖고 와. 진심이 아낀 돈이야, 이거는. 고마운 거, 개 같은 애랑 갖고. 너무 감사합니다. 남자의 능구야, 응원하자.
We'll be right back.
We'll be right back.
슬프다. 다시 너무 좋아 너무 좋아
I'm gonna get you.
자식이 느끼던데